우리 유해 얘기가 아 이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일단 라이브가 진행이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영상으로 찍도록 녹화하겠습니다. 녹방이에요. 녹방. 자 9시에 아무튼 대충 떨었어요 미국에. 네. 그래갖고 이제 막 호텔에서 헤매하고 자취시중 해서 막 바로 가니까 이제 한 유해에 이제 12시쯤 가갖고 그렇죠. 시작을 했죠. 저녁 12시. 그렇죠. 저녁 12시에요. 저녁 아니, 12시. 무대를 먼저 시작했죠. 무대. 그러니까 무대를 시작을 해서 첫 녹화. 이제 어디까지 찍은 거냐면 그 문 열고 나가기 전까지. 그렇죠. 네. 문 열고 나가기 전까지 2절 전 새벽 한 3시 반? 그렇죠. 근데 그거 테이크를 진짜 많이 찍긴 했어. 한 10몇 번 찍었어요. 새벽 3시 반까지 그걸 찍은 거예요. 아니 더 괜찮은 테이크들도 있었는데 막 그 카메라 맞아요. 감독님 발 나오고 보조 감독님 발 걸리고 뭐가 아무튼 사실 솔직히 뭐 끝내려면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환경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저희 성격상 그치, 우리 성격상 그렇죠. 유행이면 유행까지 왔는데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거기에 각국 내빈분들이 앉아계시고 저희가 그치. 라이브로 이제 그분들 사이를 종횡 무진 누비면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근데 사실 그랬으면 난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도가 너무 좁아서 우리만 지나가기도 벅찬데 거기 누가 앉아 있었으면은 뭐 할 수는 있었겠네 사실. 그것도 그렇고 환경 라이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 맞아요. 그래서 아, 아마 사고가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그냥 엄청 많이 안 되는 게 많더라고. 본회의장에서. 맞아요, 맞아요. 좀 약간 뭐 전파도 방송하고 그 본회의장에서 이제 물 마시면 안 되잖아. 맞아요. 물도 마시면 안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3시 반까지 찍고 이제 돌아와서 아마 6시 반에 다시 일어났나요? 그렇죠. 6시 반에 다시 일어났어요. 한 2시간인가 맞아, 3시간 맞아. 자고 그 다음에 다시 헤매를 한 다음에 아침에 이제 한 9시 10시까지 유엔에 가서 그 뒤를 찍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야외 2시인가? 1시 2시 됐어요. 1시 반에서 2시 사이.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조합해보면은 이제 얼마 정도 찍은 거야? 거의 어쩌라고 찍었죠. 거의 한 14시간, 15시간 이제 유엔 이제 그런 퍼포먼스 녹화를 한 거죠. 진짜 힘들었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시차적인이 아얀 돼가지고 그냥 그 새벽에 끝나고 돌아와서 씻고 거의 한 한두 시간 그냥 눈 뜨고 있다가 다시 헤매 봤던 거 같아. 그치. 그리고 그 저녁에 우리 뭐야 연설 미팅 했었잖아요. 아 그거 이제 데뷔하는 거. 나랑 정국이 앉았는데 그치? 아니 졸진 않았어. 근데 진짜 죽을 뻔했어. 난 10분 잤나? 졸려가지고 연설 시뮬레이션 했죠. 네, 네. 그때 대본 리딩을 하고 아 저희... 그때 진짜 거의 이러면서 했어. 아 그때 나도 자다가 와갖고 거의 아, 그 스톤 걸려가지고 그때 이렇게. 리딩을 이제 계속해서 다섯 번 여섯 번 했나 우리? 아니요 그때 우리가 아마 그 연설 총 시간 재보니까 한 6분 30초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6분 30초를 1시간 반 동안 했었어요 우리. 한 7, 8번 했잖아. 네, 그래서 그때 진짜 거의 약간 멘트 수정하고 뭐하고 뭘 장난 아니었어. 그래 이제 중간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진영이 다음날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음날 6시에 기상했죠. 6시에 기상해가지고 아니에요 4시에 기상했는데 죄송합니다 4시 기상입니다. 근데 제가 심지어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를 했지만 3시에 일어나서 1시간 또 연습한 거예요. 아 이 친구는 또 미리 연습을 또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갑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과유불급 왜 과유불급이죠? 방금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거야. 거기서 이어가야지. 그래 그 뇌가 거쳐온 그 상황을 얘기해줘봐. 아니 근데 어쩌다가 이게 안 넘어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이 그 부분만큼은 약간 어쨌든 안 보고 하고 싶어서 안 보고 예 대변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미래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팬분들한테 듣고 받은 메시지를 얘기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딱 화면을 보고 딱 내가 아니,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거지. 딱 그래요. 자 사진을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자 온라인 공간에서 뭐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하면 잘 하고 있다. 길을 잃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갑자기 마지막 한 줄 하려니까 너무 긴장해서 그냥 우성줄이었어요 정확히. 네가 하려고 했던.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 아, 이걸 하려는데 그냥 네. 별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냥 한번 보려고 했는데 우리 그 페이지가 두 번째 페이지인 거 같아. 긴장해서 안 넘긴 거지.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렇게 넘겼는데 다음 페이지도 아니야. 한 번 더 넘겼는데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웃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초 동안 제가 이제 대본을 연습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했어요. 주마등. 1초 만에 더 건강하게 살아. 그리고 땀이 뒷목이 야. 건강하게 살아. 그 옆에 아니, 있는 사람 얼마나 떨려는지 정적 느낌이야? 그 3, 4초가 한 20년 전에 느껴졌어요. 아니 나는 그 아니 나 형부터 얘기하세요. 그 미팅할 때 우리 그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미팅했잖아. 남준이가 야 얘들아 우리 진짜 이거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아니 틀리면 좀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보고하면 돼. 우리 틀리지 말고 그냥 보고하고 그냥 보고해도 나쁜 게 아니니까 어차피 이렇게 준비하는 거니까 바로 짐이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생각나서 너무 웃겼어. 근데 너가 요쪽에 있었잖아. 요쪽에 있었던 사람들 나랑 슈가 형이랑 진영이 왔나? 아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이 입가에 미소가. 나 지금 눈 맞췄어. 우리 풋소리 났을 걸 아마. 뭔가 이렇게 좀 정적이 있다가 내가 내부터 봤는데 이제 형이 나를 딱 보고.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나도 안 웃으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런 자리라서 더 긴장한 것도 있는데 이게 한 사실 이제 팬분들도 안 만나고 이게 한 2년 가까이가 다 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을 보고 그 앞에서 뭔가 얘기하는 게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저도 그건 공감해요. 네, 밖에 나가서 사람 보기도 약간 맛있고 심지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막 대통령 대통령, 사무총장, 무슨 의장님 뭐 아,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백지가 됐을 때 사무총장님이랑 눈이 마주쳤었어요. 그럼 더 백지 됐지. 뭐 한 가지가 어차피 못 알아 한국말 못 알아. 근데도 아니 근데 거기 그 회장 분위기가 되게 자연스러워. 왜냐면 너 멘트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찍고 계셨어. 난 되게 아무것도 긴장이 안 아니 들댔어. 되게 좋게 해주셨어. 눈치챈지 모르겠지만 저 다리가 엄청 떨었어요. 저 하는데 이게 계속 안 멈추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민이의 그 죄송합니다가 통역이 됐을지가 되게 궁금하다. 이게 너 다 귀 끌고 있잖아. 뭐라고? Sorry. Sorry? 이게 나오는데 이게 아 웃길 것 같다가 생각했다. 아 되게 궁금하다. 진짜 난 그게 나왔을까? Sorry? 됐어요? 네. 너무 나왔어요? 통역 됐대. Sorry라고. Sorry라고. 아, 역시 통역분들 대단해. 그것까지. 그래. 아무튼 너무 진짜 죄송했고. 아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 그래. 왜냐 어떻게 보면 진짜 기회 주셔서 이렇게 온 건데. 아니 대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솔직히 그거를 다 외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 그걸 제일 열심히 한 친구예요. 그렇지. 네. 아 진짜 밤새워요. 별것도 아닌데 그 짧은 걸 계속 얘기해. 아니 근데 저도 그 심정 이해해요.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어. 네. 지나간 게 노래합시다. 마지막을 한 번만 더 했으면 무조건 된 거 아니야? 아 근데 하면서 와 진짜 남주 형 진짜 나 사실 이번 일정을 소화를 하고 뭔가 다니면서 느낀 부분이 야 남준이 정말 아 진짜 아니 연설도 연설인데 나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꼈어. 인터뷰하면서 야 저걸 야 저걸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저희 남준이 형 없었으면은 이 우리가 뭐 하고 있을지. 아니 이게 참 각자의 분야가 있어요. 이제 제가 가장 땀날 때는 이제 프리스타일 댄스 시킬 때거든요. 야 무섭다. 와 바로 이제 제이홉 지민이가 지금 야 끔찍하다. 와 뒤에 이제 땀이 바로 나요. 그러면서 이제 아 뭔가 나 BTS도 되게 잘 춰야 될 것 같잖아요. 참 저희가 밸런스가 바로 이제 제이홉 얼굴이 딱 옮겨가는 밸런스가 좋아. 이 팀의 이제 뭐 순기능일까? 밸런스지 밸런스. 나 이제 프로듀싱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바로 이제 이건 바로 뭐가 되는 밸런스. 야 샵 좀 해. 바로 이제 아니 오해가 있는데 나 회사랑 잘 안 싸워. 왜 그래? 내가 이러려고 왔는데. 많이 그래서 이제 의견을 잘 취합을 해주죠. 이번에 공개합시다. 내가 이러려고 왔나를. 근데 이게 사실 많이 와전됐는데 책상에 뒤집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런 모션을 한 적도 없고. 아, 저 이런 모션을 한 적도 없고. 왜 이렇게 된 거야? 아, 저, 아니, 이게 무섭지. 이게 그 본보야지 원에서 그 휴식을 위해 여행을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뭐, 너희들의 자유를 위해, 뭐, 아, 예, 그렇게 자유를 위해 너희 즐겁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사실 그때 저의 행복은 밥이었어요. 근데 아, 그쵸. 예, 밥을, 그쵸, 예, 근데 이 밥을 먹는데 돈이 또 부족한 거예요. 이 여행에 맞춰서 그렇지 써라. 네. 제작비에 맞춰서 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솔직히 배가 지금 너무 고픈데 두 그릇 먹는 것도 이거 왜 안 되냐고 나 너무 서운하다고 이래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내가 일하려고 왔냐고 쌈을 뒤집어 먹는 걸로 바뀐 거야. 아니 솔직히 심지어 멘트도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니 근데 밥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였는데 어느새 아니야 진영 나가기 전에 그랬어. 아, 내가 이러려고 온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근데 우리가 그걸 듣고 나 이러고 왔다! 뭐 양념을 치고 볶고 아니, 지지고 해서 저기 현지 식당 책상을 엎었대는 거야. MSG를 엄청 처음에 그래서 아니 말이 되나 그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오버라이스를 카이라이스를 그때 우리들이 그 좀 이 컨디션도 되게 안 좋고 한 상황에서 맞아. 활동 끝나자마자 바로 갔어. 맞아. 네, 근데 사실 뭐 불타 잘 끝나자마자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많이 예민해. 지민이 캐리어 잃어버리고 맞아. 뭐 형은 먼저 한국 갔잖아요. 한번 잃어버리고
맞네. 아무나네. 그 아, 지금 여권이 있어서. 지금 여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 지금 여권 저한테 없어요. 아, 다 만나면 제 여권은 제게 아닙니다. 지금 여권이요? 지금 여권 뭐 이 여권 말하는 건가? 이거 언제 들고 있어? 이거 몰라 왜 내 주머니 속에 계속 아, 지금 잃어버릴 뻔했잖아. 좀 하네. 얘기 안 했으면 잃어버릴 뻔했다. 여권 뭐 이 여권 말하시는 건가요? 여권이 화제가 많이 되더라. 네. 친구들이 얘기하는 근데 이거 그러면 우리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반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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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스러운 여권입니다. 신기하게 뭐 아들 제대로 봤는데 되게 신기해. 아 진짜 몰라. 아니 양말 좀 벗자. 아니 근데 아니 뭐 하냐고. 그냥 벗어 좀. 아니 너 안 그래도 그거 논란 있잖아. 뭐야? 그래서 무서 믿는 거 아니냐고 너. 무서 없어. 아니 얘. 아니야. 봐봐. 이 현대미술하고. 저걸. 못한 거 같다 표시. 아 불꽃 뭐야? 야 여튼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그래. 갑자기 끝났나봐. 뭐가 즐거웠어요? 아 뭐 유엔이랑 또 뭐 여러 가지 스케줄들. 또 오늘 또 메간도 만나고 왔잖아요. 아, 그렇죠. 만나고 또 얘기하고. 아, 메간 키 크더라. 그러게. 차이가 75.5래요. 어, 좀 더 하세요. 키를 좁고 있어. 근데 그래, 내가 좀 더 크다. 엄청 뭔가 순박해 보이셔서. 아, 맞아, 많이 엄청 크더라. 아, 그리고 메간이 그 키는 강아지가 있거든요. 4. 아, 4. 이름이 4였어. 알량에도 올라왔어요. 너무 귀여웠어. 진짜 귀엽더라. 아, 걔 팔로워가 50만이래. 브랜치 불도 팔로워가 50만. 우리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우리보다 높아. 우리 만들면 한 7천? 만? 아 죄송합니다. 네. 왜 갈 수 있어? 왜? 가자! 언젠가 7이면 1이잖아. 그렇지. 뭐야 왜? 너 왜 1이잖아. 야! 여튼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갑자기 아, 뭐, 아니 근데 유엔 관련해서 지금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 너무 정신없게 하죠. 뭔가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 맞아요. 아, 살면서 못할 경험들을 아니 살면서 내가 볼 일도 없는 사람들 보고 볼 받아볼 질문도 아닌 걸 또 받고 참. 네. 언제 각국 정상들 앞에서 뭐 저희가 이런 얘기 한번 발표 같은 거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 학교에서도 발표 잘 안 했는데. 너무 감사했던 것도 이제 저희 때문에 또 분위기가 좋아져서 전과는 다르게 되게 네,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실제로 뭐 저희 역할이 그런 거예요. 제 입으로 이런 말이 굉장히 민망하지만 그 저희가 그 발표를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시청률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다 아미분들이 봐주신 거 아닙니까? 네, 아미 여러분들이 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사실은 스피커죠. 저희는 이제 뭐랄까 그 중간에 쏠때 같은 거 뭐 인터뷰를 할 때도 뭐 인터뷰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평소에 아무리 이제 그 유엔 총회 같은 걸 해도 이 사람들이 이 보는 그 뷰수 뷰수가 이제 되게 한정돼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함으로써 이제 관심이 좀 축구다 됨으로써 그래서 좀 늘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 역할이 딱 그런 거 같아요. 딱 그래서 그 사람들 처음에 아니 방탄소년단 너네 가수인데 너네가 무슨 가서 뭘 하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다 알고 그 역할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속 발전 가능성 지속 예 지속 SDG 개발 예 개발 목표 SDG 관련해서 이제 홍보도 할 겸 이제 저희가 스피커 돼서 이렇게 많이 이제 알리기 위해서 온 거라서 그렇죠. 너무 막 세안경 끼고 안 보셔도 돼요. 우리로 인해 정말 뭐 많이들 보셨으면 그게 우리 역할 정말 다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일단은 우리 열일 했어요. 잠도 안 자고. 아 진짜 이번 일정들 진짜 빡세. 한번 아, 바로 돌리고 심적으로 식곤증이가 왜 이렇게 심해? 아, 내 심장이 찾아오겠습니다. 아, 진짜 죄송한데 제 심장 박동수가 남아나질 않아요. 하루에 내가 뛰어야 되는 심장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너무 다 쓰면 빨리 미국 스케줄 때문에 제 입술에 지금 내염이들이 지금 약간 아이 내염 네 미국 스케줄 아니더라도 너는 맨날 생기지. 제가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그냥 이거 너무 잘 나는 사람이 저는 백신 2차 맞는데 진짜 안 아팠고. 이게 저도 그거에 대해 들었는데 아니 자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중요하고 햇빛 받아야 되고 비타민이랑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좀 부족하면 구내염이 자주 생긴다는데 다 하잖아요 그것들 잘하면 이제 내염이들이 좀 사라질 거예요. 일찍 자면 물 많이 마시고 제가 한번 다시 쏴보겠습니다. 햇빛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다더라고요. 햇빛을 이렇게 맞으면 돼요? 아니 그냥 햇빛 맞으면 이렇게 자유자 모르게 돌겠다. 정감이 없습니다. 햇빛 중요하다. 야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이제 해라 해야죠.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내일도 또 엄청난 것들이 있잖아. 내일 또 일정이 많어. 네, 우리 내일을 위해서 한번 파이팅하게 한번 끝내볼까? 아니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 내일 일정이 마지막 일정이죠, 뉴욕. 그렇죠. 그렇죠. 아 한국에는 또 그렇게 천둥번개가 많이 온다고. 여기 날씨는 참 좋거든요. 번개 소리가 진짜 컸대. 우선 잘 챙기세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도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저희 대신에 좀 뭔가 즐겁게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선창할게요. 내일을 위해 하면은 다 같이 죄송합니다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갑니다. 내일을 위해 죄송합니다.